서경원 씨가 사실 제가 부러운 적이 없었는데 자체가 강민수 씨의 표정이 굉장히 행복하고 있는데 예, 이 특 씨의 표정이 예. 저는 더 눈길이 가네요. 네네. 오! 오! 네, 정말 이렇게 행복해 하는 모습이네. 별거 아니군요. 이특 씨, 강민수 씨가 머슴 같은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수염 좀 길러야 되겠다. 우리 주인님 집이에요. 야. 청이의 이름으로 널 청소하겠다. 아, 이 옷 입으니까 미친놈 약간. 열심히 청소하고 계세요. 네, 침대가 우렁각시처럼 저렇게 침대를 저렇게 씌울 경우에 스프링이 꺼질 수가 있는데. 아, 영화에 한 장면을 빼놓고 비슷해, 비슷해. 무서워. 무서워. 섹시한가요? 네. 예성 씨도 우리 주희 씨한테 어떤 이벤트, 황당한 이벤트 받은 적 있나요? 예, 저는 황당한 이벤트가 제가 태양계. 태양계. 제 얼굴이 태양이고요. 예, 태양계를 이렇게 벽에다 테이프로 막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자, 저희가 황당한 이벤트를 좀 알아봤는데 사실 러브 추격자 이 추격신이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스릴이 넘치거든요. 네. VCR로 바로 어떤 추격자는 있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격자의 곁에 접근하여 수많은 이벤트를 펼치다 보면 정체를 들쓸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들도 있었으니 다시 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위험천만한 위기의 순간들. 저는 대역이에요, 대역이에요. 저분이 랑냥이었어요. 저 카메라 지금 보고 계시는 아, 이거 후드티 입고 계시네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종현 씨가 중간에 눈치를 챈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봐요. 이거 최영 누나가! 정말 저런 이벤트를 할 때는 정말 저 이벤트를 보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에 스킬 얼굴을 키시고요. 제가 봤는데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죠. 제가 봤는데도 깜짝 놀랐었지. 사실 몰랐어요? 종현 씨가 어떻게 알게 됐나요? 종현 씨가 눈치가 좀 빨라가지고 원래 이렇게 AB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빨라가지고 맞아. 갑자기 있던 사람이 없어졌다면 그리고 종현 씨가 도망을 간 거예요, 중간에. 네, 종현 씨 주변이 와, 종현 씨 무섭다. 자, 이거 추격수 타지 키 씨가 추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종현 씨가 추격을 하고 있어요. 추격이라고 있고요. 본인이 키에 너무 추격자인데 본인의 너무 추격자였어요. 이럴 수가 없는 건 몰랐어요. 잡았어요, 여기서? 진짜 아빠 잡았구나. 저분이구나. 조현 씨, 네. 비밀로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 절대 비밀이에요. 알겠습니다. 비밀을 지켜놔요. 네, 진짜 말하네. 저도 사실은 저 이벤트 할 때 은경 씨랑 이태 씨가 중간에 제가
만났다 선언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계속 못 왔어요. 아, 진짜. 근데 정말 얄밉게도 진짜 안 가지 않죠. 진짜 안 가지. 정말 얄미웠어요. 가르치면 재미없죠. 그러니까요. 아, 근데 키씨 너무 먹는 데만 집중하신 거 아니에요? 저런 게 있는데 방금 누가 방금 왔어요. 정혜 씨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네. 어, 아, 정말 이 속담이 참 맞아요. 믿을로 하라. 아, 믿을로 하라. 아, 그러게요. 자, 무서운 수지. 네, 기억나요, 수지 씨. 또 다른 멤버에게 제 옆에 앞입니다. 네, 아저씨. 아저씨. 아, 이때 우리 진호 씨였죠? 포커스의 진호 씨가 옥상에서 이제 촬영하면서 카메라 감독님으로. 아, 그렇죠. 네, 정민 씨 저렇게 네. 또 변신을 했는데. 수지 씨한테 걸렸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추격자 이 야밤의 이벤트가 정말 엄청나게 아 우리 민호 씨 행복하시죠? 와 행복 굉장히 커요. 혹시 우리 네 명 네. 찍어주세요 사진. 아 감사합니다. 빨리 이거 어떻게 해? 네 사진 찍자. 자 좀 민호 씨 기대해 주시죠. 아 제가 지켜보고 싶은데 아 방법 없을까요? 아, 지켜보고 싶은데 자 하나 둘 셋 사진까지 찍어주고요? 맞는 것 같은데요? 민호 씨 찾았어 맞아 수지 씨 자 지금? 알았다 수지 씨 알았다 잘생기셨다 아 잘생겨서 잘생긴 스텝으로 와 어? 어? 얼 모자 한번 벗어봐요. 잘생 오래 안 감았어요. 아 괜찮아요. 네 언제나 내 마음속 영원한 1위는 Miss A. 아가씨를 위하여. 아 근데 진짜 가슴 좀 뛰겠다. 그러게 말이에요. 하지만 저러고 갔을 때 본인은 속상했을 겁니다. 어 수지 양이 눈치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수지 양의 눈치가 굉장히 빨라서. 제가 자칫 잘못해서 진짜 와이셋으로 했으면 진짜 걸릴 뻔했어. 무사히 이벤트를 마쳤고요. 자, 다음은 이것이 도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란같이는 또 유독 많이 하셨어요. 저도 제분들에게 한번 돌렸었거든요. 나영 누나랑 영민 누나랑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안영미 씨가 그때 이벤트를 해주셨었죠? 네. 저기 계신 분들 아마 로치가 제일 가출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 당시 위치 경고기를 혼란을 줬던 어떤 이벤트였는데요. 안영미 씨, 정주리 씨, 이나영 씨. 아, 캔디가 누구야? 캔디. 촌스럽게지 언니. 아니 어떻게 이 셋 중에서 캔디. 캔디가 뭐야. 너무 촌스럽다. 그래서 이거 사온 거예요? 만들어 온 거예요? 아니 구분이 주셔가지고요. 캔디가? 네. 캔디가. 그만 먹어도 돼요? 난 맛없어 보인다. 아무래도. 아우. 그래 깨끗하게 만든 거 한 거야.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동준 씨가. 그렇죠. 대박 있는 거 알아요? 이 사람이 어디가 생긴가? 저 이거 있거든요. 이게 치즈 비슷한 거 같아요. 붙어 있으면 올린다는 거. 네. 뜨거운 텐데 그런 거. 리허설 때문에 간단한 핑계로 나갔는데 긴장하셨을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걸 직접 봤잖아요. 봤어요. 아니에요. 아, 저 주리 씨가 보니까 너무 의미심 됐어요. 주리 씨의 동훈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안 돼. 고객님. 아, 미치겠다, 이제. 프로그램이 미쳤나봐요 이게 진짜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맞아. 기다리시오. 나 추워서 잠깐만. 얘들아 나와. 받아가지. 오. 준비하신 분만 이런 거. 와. 혹시 멤버들도 함께 있었죠? 그렇죠. 아 누구지? 돌아가지. 아 진짜 봐봐. 안녕하세요. 돌아가시오. 아 비 온다. 비 오는데 이제 그만 나와줘. 당신 비가 정말로 와요. 양 승경 씨가 계속 재밌었네요. 도망갈 수가 없으셨다. 누구야 도대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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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그때 함께했던 정민 씨랑 샵도 같았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아침에 뵀었어요. 바로 옆자리에서. 네, 바로 옆자리에서. 아니 뭐 하는 카메라예요?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래가지고 뭐랄까 약간 추측도 못하게끔. 우리 사유리 씨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랜드 우리 정훈 씨한테 또 인터뷰를 가지 않았나요? 네 갔는데 정훈 씨를 좀 만지고 싶잖아요. 네. 부끄러워서 많이 못 만졌어요. 네. 그 아쉬웠어요. 아. 그럼 이특 씨라도 잠깐 만져보세요. 아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2010년 5월 26일 파일럿 방송을 시작. 이후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7월 21일 정규 편성과 함께 새 단장한 스타들의 쫓고 쫓기는 스릴 만점 러브게임. 예상해 러브 추격자. 총 방송 횟수 30회. 수많은 러브 추격회의를 설레게 했던 러브 추격자의 기네스 기록을 알아보자. 기다리세요. 배우 이채영을 시작으로 제국의 아이들 정준, 샤이니 키, FT 아일랜드 종훈, 미스 A 민, 그리고 MC 예성 등 총 29명의 톱스타들이 추격자로 출연. 배우, 아이돌, 개그맨, 직업 분야 불문, 게다가 MC 이트까지 합세. 사랑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몸 기꺼이 바쳤던 수호천사 31명. 러브 추격자를 빛낸 총 60명의 출연자들. 그리고 러브 추격자에서 상 안 주면 섭섭한 숨은 주역들이 있었으니 바로 동해번쩍 서해번쩍 나타나는 최다 출연자! 첫 파일럿 당시 제1대 수호천사였던 유키스의 동호! 그 이후 만나는 사람마다 아 그럼 이 카메라 러브 추격자 카메라구나. 피디님 나 되게 잘하시는 피디님인데. 아 형 진짜 그러지 마요. 저 최다 출연이에요. 그리고 동호와 최다 출연 쌍벽을 이루는 그녀! 바로 백보라! 이런 여자예요. 걸려서 좋았어요. 왔어요. 두 분을 러브 추격자의 미친 존재감으로 임명합니다. 방송 직후 문희세도 매회 무한 감동과 행복을 선사했던 기상천외한 이벤트 총 139개! 그동안 이벤트를 위해 동원된 방법만 해도 가지각색! 자판기를 비롯해 자전거, 이동식 카페, 군고구마 기계, 귀여운 동물들의 치원 사격까지! 감사합니다. 잘 키울게요. 게다가 스태프로 변신은 기본! 음식 배달원, 리포터, 아바타, 퀵서비스맨, 그리고 열혈팬까지! 힌트 안 주실 거면 당장 이 차에서 내려주시죠. 한편 러브 추격자 하면 추격자들의 말! 공식 어록을 빼놓을 수 없는데 추격자들의 공감 100%를 형성했던 말! 난생 처음 이런... 처음 받아봐요. 이런 거 처음 받아봐요. 처음 받아봐요. 스타들의 소중한 인연을 찾아주는 스펙터클 러브 버라이어티 슈퍼주니어의 러브 추격자. 우리들 마음속에 러브추아리는 계속 될 것이다. 화이팅! 결정적인 힌트를 또 주게 되면 제공을 하잖아요. 정말 이 힌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이 될 수가 있고 독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출연진 여러분들은 어떻게 헤쳐나갔을지 한번 VCR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냐 너? 힌트라면 힌트 주실래요? 정체불명 수호천사를 찾아내기 위한 반줄기의 희망!